자, 이번 시간에는 그죠? 저번 시간 이어서 건조당에서 여러분 그 339페이지에 보면 그 피담보 채권의 확정, 그죠? 그거 살펴보는데, 그래서 여러분 건조당에서 5번 피담보 채권의 확정. 이 피담보 채권의 확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결산기다 이렇게도 또 표현합니다. 그죠? 그 다음 여섯 번째 건조당권 이전 이렇게 해서 물건을 끝내는데 여러분 건조당에서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면은 뭐로 변하냐면은 저당권으로 변한다. 예? 저당권으로 이런 확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면 저당권은 처음부터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건조당에서 본사 대리점 외상거래계약 하면서 건조당 설정해 놨다 그죠? 최고액을 1억이라고 정하자. 1억이라고 정하고 그 다음에 결산기에 채권액이 확정되는데, 결산기에 확정되거나 금액이 확정되는데, 자, 결산기에 금액은 얼마냐 하면 모른다 했죠. 1억을 초과할 수도 있고, 1억 이하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미리 돈 갚았을 때는 채권액이 0일 수도 있다 하는 거, 그래? 근데 확정된 이후에 채권이 발생했다. 이후에 또 외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더 이상 담보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는 뭐 일반 채권으로 된다. 그 다음에 후순위 권리자에게 뭐할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자, 근데 이후에 채권이 발생했다. 더 이상 담보되지 않고 일반 채권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후에 채권이 발생해도 담보되는 게 있단 말이지. 그럼 어떤 게 이제 그 여전히 최고액 범위 내면 담보되냐 하면, 이후에 채권이 발생했는데, 확정된 금액을 변제, 받기 전까지의 지연 이자는 이후에 발생해도 지운 이자는 뭐 된다? 담보된다 하는 거. 요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채권이 발생했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후에 채권이 발생했다 더 이상 담보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후에 채권이 발생해도 담보되는 게 있는데, 확정된 금액에 대한 지연 이자는 변제받을 때까지 이후에 해도 담보된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여러분 챙겨주시고, 그러면 이 피담 금액이 확정되는 거는 뭐냐면은 결산기가 있으면 결산기가 정해진 때, 결산기가 정해져 있지 않거나 결산기 있어도 그다음 미리 결산기가 되기 전에 나 이상 더 이상 거래하기 싫어, 거래하기 싫어, 외상 거래하기 싫어, 안 그러면 현금 거래를 하더라도 현금 주고 내가 물건 가져올 거야 하든지, 안 그러면 더 이상 너 이상 하고 거래 안할 거야 하면은 피담 그걸 기본 계약의 해지 이렇게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339페이지 그 중간 위에 4번 가로 4번 피담보 채권 결산기가 도래하거나 존속기간 만료하면은 피담보 채권이 확정.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다는 말은 금액이 뭐인다? 정해진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상 너더 이상 너하고 거래하기 싫어 하든지, 안 가면 외상하지 않고 나 현금 주고 물건 가져올 거야. 그걸 기본 계약 또는 건조당 설정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설정 계약에서 존속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채권이 전부 소멸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기간 또는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경우 끊고 해지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끊고. 자, 경우 끊고 없는 한 끊으니까 당사자 나오잖아요. 주어 당사는 기본 계약 또는 설정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도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된다. 아까 있죠. 그냥 외상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너하고 더 이상 거래하지 않을 거야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건재당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이런 해지권을 운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것은 그죠? 만약에 이럴 때 피담보 채권에서 그죠? 여기서 자, 1번 건재당,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이렇게 있는데,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이 경매를 신청했으면 예를 들어 3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단 말이죠. 그래서 경매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산기가 되면 하면 저당권 건재당 깨끗하게 소멸하고 1순위로 배당받는데, 자, 이럴 때는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배당받느냐 하면은 요거는 다른 사람이 경매를 신청했을 때 실행됐을 때는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해서 매각대금 완납시에 발생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받는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 자신이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 그래서 이거는 다른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 다른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할 때는 매각대금 완납시에, 근데 근저당권자 자신이 경매 신청하면은 경매 신청 한 경우는 언제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해서 배당받는다 하는 거 요거 꼭 기억,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방가로 3번. 주어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때는 신청한 때 확정되고 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 발생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해서 반영하고, 그러나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즉 다른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는 매각대금 완납시에 건전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다 하는 거 꼭 기억해 놓습니다. 그거 시험 문제에 잘 출제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방가로 5번 갑니다.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발생한 채권은 건전당에 의하여 더 이상 담보되지 못한다 하는 거. 더 이상 담보되지 못한다 하는 말은 일반 채권을 하면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하는 말, 막 그런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저당권에서는 자유롭다. 그 다음에 확정되기 전에는 전부 다 바꿀 수 있다. 채권자, 채무자, 뭐 결산기. 근데 한 개 딱 안 되는 게 있다. 이게 금액을 정해가는 것 빼고는 다 바꿀 수 있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5번 건저당의 변경 이런 거는 뭐 등기법에도 내고 민법에도 내고 이러는데, 확정되기 이전에 최고액 채무자 기본계약 변경할 수 있고, 그럼 이 경우는 만약 바꾸었을 때는 바꾼 이유금만 담보된다 하는 거. 변경 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당의 근저당에서 담보되고 변경 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는 담보되지 않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최고액 채무자 기본계약 변경 변경 등기하고 최고액 정액하는 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 즉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그럼 정액만 빼고는 후순위 권리자에게 전부 다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하는 거. 여러분 정액하는 거 금액을 증가시키는 거 빼고는 다 바꿀 수 있고, 심지어는 그 바꾸되 후순위 권리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 바꾸는데 정액하는 거 빼고 금액을 올리는 거 빼고는 전부 다 바꿀 수 있대. 후순위 권리자 등기법 민법 잘립니다. 후순위 권리자 뭐 없이 동의 없이도 승낙을 얻어야 된다 이 나오면 틀립니다. 동의 없이 승낙 없이도 전부 다 바꿀 수 있다 하는 거 막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은 근저당권 이전인데, 이제 거기에 근저당권 이전인데, 근저당권 이전은 확정된 후 하면 이건 저당권 이전하고 똑같습니다. 말은 근저당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무슨 권이나 마찬가지다. 저당권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채권입니다. 채권.
그래서 근저당권 이전인데 근저당권 이전 그래서 이건 두 개로 나옵니다. 피담보 채권 확정 후 다른 말로는 이런 결산기 후는 저당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근저당이라는 말 쓰지만 채권 전부 또는 일부 양도 하면은 근저당권 이전. 그 다음에 대입 연재 하면은 근저당권 이전 됐습니까? 예, 하고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 확정 전에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확정 전에는 전이냐 후냐 기억하고 전에는 저당권이나 마찬가지. 그러면 이거는 저당권 이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채권 요 채권 전부 또는 일부 양도 대입 연재. 그 다음에 피담보 확정 전에는 계약 양도 계약 양도가 있어야 근저당권 이전 하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막 그런 거만 여러분이 챙겨 주시면 되겠다 하는 거 요것만 잘 지켜 주시면 근데 반드시 전에는 계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후에는 뭐 채권 전부 또는 일부 양도 대입 연재 하는 거 막 그런 것만 잘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저당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법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자, 계약법으로 들어가는데 계약법에서는 그죠? 여러분 그 계약법도 여러분 물건처럼 계약법은 여러분 그죠? 그 한번 계약법도 그럼 제목을 한번 해보면 계약의 의의, 계약의 종류, 책 순서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그죠? 세 번째 계약의 승립. 계약의 승립에는 불승립, 승립, 계약 체결상의 과실. 요거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계약의 효력, 계약의 효력인데 요 계약의 효력에는 세 가지 동시이행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그 다음 다섯 번째 해제해지, 여섯 번째 매매, 일곱 번째 임대차 뭐 요렇게 여기에 매매 교환 뭐 그죠? 요렇게 되겠다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계약의 의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잘 출제하냐면 계약의 의에서는 요 약관을 가지고 잘 출제한다. 약관 그죠? 자, 뭐, 여러분 불승립은 두 개. 의식적 불합의와 무의식적. 의식적 불합의와 뭐 무의식적 불합의. 그럼 의식적 불합의를 명시적 불합의, 이걸 숨은 불합의 이렇게 하고 계약의 승립에는 몇 개가 있다? 세 개, 그죠? 의사합치, 그 다음에 교차측량, 그 다음에 의사실현에한, 계약 승립 이렇게 세 개가 있다. 그럼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뭐 하는 거냐 하면은 원시적 불농으로 무효. 원시적 불농으로 무효인 경우에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특이한 손해배상이다. 저, 여러분 그죠?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하면 전부 다 이행이익인데 이것만 무슨 이익이다? 실내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이다. 그러니까, 535조 그죠?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거. 그 다음은 계약의 효력. 뭐의 효력? 계약의 효력. 동시행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 그죠? 동시행 항변권은 거절할 수 있는 거다. 위험부담은 뭐 지지 않는다. 채무자가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제3자를 위한 계약. 그죠? 그런가? 요렇게 여러분 기억하면 되고. 그래서, 그럼 자, 여러분 그죠? 그럼 계약의 의미에서 약관을 가지고 내는데 약관 그죠? 약관. 약관은 계약의 표준형은 미리 중요합니다. 자, 체결하기 전에 미리 약정된 것을 미리 작성되어 있는 것을 약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 계약 체결 중에 작성된 것은 약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미리 마련된 마련된 하는 거. 미리 마련된 부동문자와 자, 미리 마련된 부동문자와 하는 거 요거. 미리 부동문자와 미리 부동문자와 되어 있는 걸 약관이라고 한다. 그지? 인쇄화 된 거 그죠? 그 일방이 제시하고. 그래서 근데 요 주체는 불문한다. 누가 작성했냐? 주체는 불문한다. 그래서 여러분 약관 가끔씩 지문에 주체와 시기는 불문한다 하면 틀립니다. 주체는 불문하냐면 시기는 미리 부동문자화 된 게 약관이다 하는 거죠. 그럼 일방적으로 계약의 표준형을 인쇄화시켜서 제시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는 약관을 제시하는 사람이 설명 의무가 있다 하는 거. 무슨 의무가 있다? 설명 의무가 있는데 만약에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럼 중요 사항에 대해서 중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 의무가 있는데 이런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설명하지 않았을 때 됐습니까? 설명 입증 책임은 누가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느냐면은 됐습니까? 입증 책임은 제시자가 설명 의무가 있다 됐습니까? 입증 책임은 작성자 또는 제시자가 입증 책임도 설명했음을 입증해야 되고 만약에 이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하지 않았다 입증하여 위반했을 때는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단지 사업자 제시자를 사업자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이건 제시자 사업자는 주장할 수 없고 됐습니까? 사업자는 주장할 수 없고 상대방 됐습니까? 상대방 뭐 소비자 상대방은 뭐 주장할 수 있다 하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주로 약관에서는 설명 의무를 가지고 잘 출제하고 그 다음에 이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게 있다.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게 있는데 몇 개 있냐면 네 개 됐습니까? 요 설명 의무가 자 충분히 됐습니까? 당연히 현저히 이걸 일명 히히히 이렇게 합니다. 이건 설명하면 안 해도 되는 게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 됐습니까?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 당연히 적용되는 법률의 규정되어 있는 사항, 그 다음에 현저히 설명이 곤란한 사항, 요 네 개는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 자, 근데
여기서 네 개니까 시험 문제에서 오지 선다니까 한 개 다른 거 넣어가지고 오지. 그럼 여기서 자료는 요거 법률에 규정이 있는 사항 요걸 하는 거야. 그러면 약관에 규정을 안 해놔도 된다 말이죠. 근데 약관에 규정해놨대. 이게 어디에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그러면 법률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하는데 약관에 규정 안 해놔도 되는데 규정했다.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은 됐습니까? 강조적 규정, 부연적 규정 됐습니까? 강조적 규정, 부연적 규정, 중첩적 규정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조적 규정, 부연적 규정, 중첩적 규정 됐습니까? 뭐 이런 거는 무슨 의무가 없다. 설명 의무가 없다 하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약관이니까 뭐 일방이 미리 마련해 가지고 부동문자 시킨 걸 제시했는데 그럼 이게 계약으로서도 효력이 있냐? 근거는 뭐냐? 약관이 계약으로서 유효성인데 계약으로서 그러면 여러분 그 계약은 네 가지가 체결할 것인가?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 내용을 어떻게 하는가? 방식을 어떻게 하는가? 이 네 가지가 자유롭게 되어야 그 계약은 유효한데 그러면 약관은 내용 결정의 자유와 방식의 자유를 누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그러면 소비자인 상대방은 체결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상대방으로 할 것인가 이런 자유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내용 결정의 약관은 내용 결정의 자유와 방식의 자유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약관으로서 약관은 계약으로서 유효성은 또는 뭐 구속력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디에 근거하냐면은 약관에 거기 동의하면은 이런 내용 결정의 자유와 방식의 자유가 제한이 있어도 이 약관은 계약으로서 유효하다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상대방의 뭐 동의에 근거한다. 상대방의 동의, 합의 됐습니까? 뭐 승낙 다 좋습니다. 상대방 이런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약관에서는 그래서 주로 설명 의무를 가지고 잘 출제하고 그다음에 또 약관에서는 뭐를 가지고 잘 냈냐면은 약관상 일부 무효의 법리. 약관상 일부 무효의 법리는 민법상 일부 무효의 법리와 법리와는 완전히 무슨 전이 완전히 반대다. 됐습니까? 예, 그거. 그래서 민법에서는 일부 원칙 일부 무효는 원칙 전부 무효 예외 유효 부분만 유효. 근데 약관상 일부 무효는 원칙 무효 조항만 무효 즉 유효 부분만 유효 같은 말이죠. 무효만 무효 그럼 나머지는 유효 유효만 유효 나머지는 유효 그 말을 유효 부분만 유효 예외 유효 부분만으로 목적 달성 불가능하거나 유효 부분만으로 목적 달성 불가능하거나 일방에 불리할 때 예외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 내용. 그 다음에 그 여러분 나머지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되겠고, 그럼 342 페이지 3번 약관의 해석인데, 약관은 객관 신의칙에 따라 공정한 다수의 고객에게 동일하게 객관적. 자, 여기 중요합니다. 다수의 고객에게 동일하게 객관적 하는 거 됐습니까? 동일 객관적. 됐습니까? 그래서 약관을 해석할 때는 약관 해석에서는 약관을 해석할 때는 됐습니까? 다수의 고객에게 동일하게 객관적 획일적 되겠습니까? 예. 요렇게 해야 되고 요건 뭐 구체적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구체적 이 단어가 나오면 안 된다, 그죠? 객관적, 획일적, 동일하게, 하는 거. 그거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죠? 그 다음에 343페이지 맨 위에, 다른 합의가 있으면 합의가 약관조항에 우선한다. 그죠?
합의가 있으면 약관 조항이 이거 합의 우선의 원칙 또는 수기 문자 우선의 원칙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약관의 규제에 신의 성실에 반해 공정성 이런 약관은 무효다. 그래서 이걸 예문적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사업자가 책임지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 책임을 배제 제한하는 약관조항 책임 안 진다 하는 약관조항은 무효. 고객에게 책임을 부담하는 약관조항도 무효.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즉 고객에게 있는 권리를 박탈하거나 사업자에게 없는 권리를 부여 이런 약관조항은 무효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343페이지 계약의 승립에서 청약 들어갑니다. 그죠? 예, 잠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